안녕하세요, 하하스입니다. 루! 안녕하세요, 냥냥입니다. 네! 자, 누구시죠? 나르입니다. 나르씨입니다. 아, 네! 와. 여기가 어디냐면은, 나래나래씨 집입니다. 예, 저희 집. 예, 집에 찾아왔어요. 놀러 왔습니다. 저거짜리 놀러와가지고, 예, 카메라부터 켰는데, 오늘 뭐 콘텐츠는 서로의 옷을 바꿔 입는 거죠. 그 옷은 아니죠. 모르죠. 네. 따로 준비해 볼 수도 있고, 네. 보시면 알겠지만, 두 분 다 패셔니스타입니다. 저는 약간, 탈모, 약간. 그래도 명령이가 잘, 그지, 그지. 맞아, 재밌어해서. 그래서 결정한 거. 네, 명령이 없으면은, 제가 거치처럼 다녔었거든요. 아, 네, 명령이 만나고 나서, 그래도 사람답게 입고 다닙니다. 그래도. 그럼 간단하게, 옷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바바, 빠바바바. 와, 나 오자마자 이게 보이네. 액세서리. 우와, 뭐야. 잠깐만요, 이거 혹시 무기인가요? 오, 장난 아닌데? 걔는 3kg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거 차고는 밖에서 2시간 이상 안 있어요. 아, 목디스크 오기 때문에. 어딨어, 어딨어. 근데 이런 거 다 비싼 건가요? 아니요, 딱 3, 40? 아! 그럼 이거 가져갈까? 챙겨. 이게 또 옷장을 보면은 사람의 성격이 보이거든요? 약간 준비됐나요? 나름 심플합니다. 아, 심플? 오, 깔끔. 끝인데. 아, 그럼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여기 다 개져 있고, 이 침대 밑에도 여기 있습니다. 이 밑에 다 있어요. 언니 근데 되게 컬러풀한 옷이 별로 없다. 그죠? 그러네. 블랙 앤 화이트. 진짜 좋아. 블랙 앤 화이트네. 그럼 이제 나루 오빠의 그래. 옷장을 한번 볼까요? 짜잔. 똑똑한데? 뭐야? 생각보다 뭐 심플하다 되게. 생각보다 옷이 없습니다. 진짜 심플해요. 믹스 매칭을 좀 많이 하는 편. 아, 그러면 옷을 뭐 몇 해마다 이렇게 바꾸나요? 계절마다 뭐 계속 사긴 사는 거 같아요. 아, 진짜로? 근데 몇 벌 안 사요, 저는. 아. 한 달에 딱 한 벌, 두 벌 정도? 아, 진짜? 저는 한 5년 주기로 바꾸거든요? 뭐 생각보다 뭐 별거 없네요? 그쵸? 네, 저희 별거 없습니다. 패셔니스타 별거 없네요. 패셔니스타는 그 옷빨이 잘 받아야 되잖아요. 아, 얼굴이 패션이 많습니까? 그쵸, 얼굴이랑 이 핏이랑. 아, 핏이랑? 네. 그게 문제였구나.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문제라뇨? 팩트? 아, 문제. 아니, 문제를 또 이렇게 찝어주고.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단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한년 커플의 오늘 옷 스타일? 둘 다 청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네. 흑청청? 저는 또 너무 흑청으로 가면 조금 재미없으니까 저는 약간 찐청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저는 오늘 은갈치 스타일. 은갈치. 네. 나일론 재질로 빛이 비쳐서 은갈치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아, 근데 서인 것도 멋있다. 이게 저한테 팔걸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멋을 느끼 팔걸이. 저 액세서리 저 뭐야 저거? 이거 아직 출시 안 된 겁니다. 아, 진짜로? 그렇죠. 진주가 막 이따만한 게 있는데? 약간 신부님 스타일의 액세서리네요. 그러네. 귀신을 안 들러보겠다. 예? 이게 이제 페란보색 갔죠? 페란보색 갔죠? 저는 오늘 좀 하드하게 입었습니다. SM 여의사. 그렇죠. 아, 여의사. 약간 어떻게 보면 구속복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근데 나르가 좀 구속하는 스타일인가? 아니요? 전혀? 딱 이거예요. 얘기하기 쉽게 목장이 하나 있어요. 목장. 그 목장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신경 안 씁니다. 아, 진짜? 목장의 크기가 얼마나인지가 더 중요하지. 좀 많이 커요. 아, 목장이 많이 크다. 저는... 반대로 방문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목장 안에 계셔야 합니다. 아, 목장 안에? 목장이라기보단 약간 큰 강아지 집 뿐이에요. 아, 근데 네. 굉장히 성실한 도구입니다. 어디 가서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안 먹고 그냥 이제 산 바다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 주름밥만 먹고 말이 세상에 주름밥만 먹고. 일단은 이 스타일대로 해서 바꿔볼 거고. 근데 사실상 이건 제가 즐겨 입는 옷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주 입기는 한데 자주 입히는 거죠. 입힘 당하는 거죠. 제 스타일도 따로 있습니다. 이 스타일대로 제가 한번 입고 올게요. 네. 괜찮아요. 뭐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거기 바지가 이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맞아. 남자는 뭐 자신감이죠. 네. 내 마 자신 있는데! 자신 있는데! 마 내 자신 있는데! 마 자신 있는데! 어떻게 뭐 이게 제가 평소에 좀 약간 즐겨 입는 그런 패션이거든요. 근데 령령이네 이게 이렇게 즐겨 입고 어디 가세요, 령령 씨가? 이렇게 입고 저희 데이트도 했어요. 네. 뭐 심어 다시 기라. 오바가 쏟아. 령령이가 멘탈이 좋구나.
보살이라고. 날치면 보살이다. 일단 너무 궁금하다. 아 근데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아 왜 왜 왜 왜? 자 그러면 이게 약간 옛날 편집이긴 한데. 설마 뿅 이런 거야? 어. 아. 자 하나 둘 셋 뿅. 개연타운이다. 짠! 와 이렇게 갈아입고 왔는데요. 자, 일단은 나래나래시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보시고 계신다면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 네. 저 또한 죄송합니다. 네. 왜 날 여기로 불러왔어? 둘이서 이렇게 사과까지 하고 있어. 어? 아니 이게 3, 4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저 같은 애가 딱 돌아다녔어요. 굉장히 역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역까지. 몇 명의 착장을 또 이렇게 입어봤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원피스 진짜 너무 너무 오랜만인데 어때? 잘 써. 아니 진짜 존예 존예. 제가 너무 예쁜 말이 없죠. 아니 진짜 저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어. 너무 예뻐요. 입고 다녀야겠습니다. 저는 원피스를 진짜 잘 안 입고 바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약간 새롭네요 진짜. 둘이 약간 남자분으로 지금 완전 커플룩이네. 네, 커플룩이네. 한 커플 포즈 한번 잡아주세요. 아까 그 팔 어깨 거는 거. 저부터 한번 볼까요? 아 어려요 진짜. 저부터 괜찮나요? 아니 너무 잘 어울려. 너 완전 찰떡순 찰떡순. 제가 헤어랑 타투까지 받았습니다. 이거 아이라인으로 그리는 거죠? 네. 네 굉장히 그 튀어서 네, 가성비 타투. 젖은 스타일. 괜찮으셨나? 이렇게 데이트하러 나왔다. 난 좋아. 너무 좋아? 오, 난 좋아. 그 다음 이제 명령이 진짜. 진짜 역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이 옷은 제가 입었을 때도 소화하기가 조금 그랬는데 메이크업까지 제가 또 딱 제 스타일로 이렇게 해줘서 메이크업도 했거든요. 약간 악마 컨셉. 그렇죠. 어때 오빠 내가 이렇게 데이트 나오면? 섹시하지 않나 약간? 근데 그 나는 솔직히 데이트보다는 자 이렇게 한번 첫 번째 옷으로 이렇게 바꿔 입어봤는데 우린 너무 좋았어. 나도 좋아. 좋아. 나도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네. 너무 잘 어울리시고 나는 괜찮았는데 너 채널에서 약간 이런 모습 뭐 안 보여줬잖아. 한 번도. 어때 이게? 괜찮아. 아 그래? 남은 옷 뭐야? 남은 옷! 각자의 또 옷을 한번 입고 나와볼까? 그럴까? 네. 또 뿅이야? 뿅! 우와 대단하다. 다시 바뀌었어요. 뭐 어떻습니까? 아까부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예, 제가 많이 부담스럽네요. 와 근데 얼굴에 타투까지 있어요. 나라가 볼 땐 어때? 좋아. 어때 형 멋있어? 멋있어. 이렇게 같이 가면 같이 좋겠어? 타타고? 커피 한잔 한다던가. 와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강남역에서 내가 술 한잔 해줄 수 있어. 아 이렇게 입고? 진짜? 오씨 바빠. 야 만날 약속 잡는 거 아니야? 내일? 바빠 내일. 아 디지 약간 좀 무서운 분들. 이게 대구 벨트라고 디지. 대구요? 디지 또 대구 출신이라가지고 이렇게 입고 이제 명령이. 제가 치마도 좋아하지만 바지를 원래 평소에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속넓은 이런 와이드 팬츠를 입어줬고 이거 포인트는 이렇게 뒤에 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그치 그치. 이게 요것이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약간 끈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약간 걸스 힙합 느낌이에요. 약간 겐지 느낌. 저는 되게 잘 출 것 같아요. 오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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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나래시 커플. 와 부츠컷 바지예요. 바지 커플한데요? 이게 다리 라인을 좀 예쁘게 만들어줘서 예쁘게 잘 빠져주는 대신에 와이드한 셔츠를 입어주고 쿨한 느낌을 냈습니다. 옷은 굉장히 심플한데 네. 저는 액세서리랑 헤어 그리고 안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와 멋있네 이 스타일이다 이거. 저 같은 경우에 일단 맞는 바지가 없을 것 같아서 나를 배려해서? 네 와이드 팬츠로 준비를 했고요. 블리치에도 나온 그런 느낌인데 아 그래 네. 애니메이션에 그렇죠. 그러면은 또 바꿔서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하지? 오, 네. 둘, 셋, 뿅! 됐어? 오케이. 엇갈림으로 가자. 고생이 많아. 아니야. 고생이 많아. 고생이 많아. 야! 야! 바지가 흐르거든요. 어, 진짜 예쁘다. 이게 무거워요. 아,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상의가 편하긴 해요. 재질이 좋네. 대구벨 때 배 보이긴 해야 되는데 너무 바지가 커서 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 그 이렇게 두 손으로 잡으셔야 돼요. 어, 이렇게. 아, 이렇게. 두 손으로. 너무 좋아, 근데? 어때? 다비야, 너가 볼 때? 존나 봐! 언니 사이 취한 여자? 와,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네요. 아, 즐겁다고? 이런 스타일을 처음 입혀봤죠. 정말 처음으로 봐서 아무리 못 입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나래 씨의 패션. 야, 근데 원래 내가 이 패션 같지? 원래 옷 같아? 스타일이 원래 제 옷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형이 가장 신선해. 아, 그래? 아니, 근데 이거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오빠는 옷 다 잘 어울려. 흥분해 보여. 흥분해 보여? 느낌이 다르지? 나랑 나랑 했을 때. 달라, 달라. 확실히 달라? 어, 달라. 아, 어느 느낌이 더 좋아? 나를 오빠? 어. 어? 아, 대박. 짜잔! 와! 아,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잘 소화했어. 아, 진짜? 이게 아,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이지만은 모든 게 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내가 안 돼요? 약간 큐티해. 큐티해? 어, 큐티하고 예뻐. 이렇게 서로의 커플의 옷을 바꿔서 입어봤는데 어땠습니까?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다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바지가 진짜 흘러서 점점. 아, 네, 그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네? 다음에 또 이렇게 제 채널에 이렇게 또 출연해 주실 거죠? 다음에 가네.